안녕하세요. AWS 테크 에벤젤리스트 윤석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존에서 어떻게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존이 컨텐츠 사업을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com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책 읽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무겁고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감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없을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구현된 것이 바로 2007년도에 나온 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세션에서 배웠던 우리가 아마존의 업무 방식인 고객 지향, 그리고 발명, 그리고 지속적인 인내라고 하는 그런 빅 아이디어가 킨들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킨들의 아이디어는 바로 고객의 편에서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기존 출판사가 내는 책을 그냥 잘 팔기만 해도 수익이 잘 났겠죠. 근데 종이책 위주로 판매를 집중하는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전자책 사업에 뛰어든다고 할 때 기존의 출판사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고객의 니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킨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구매한 책을 손쉽게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자에게만 편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대형 출판산업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1인 독립 저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킨들 다이렉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책으로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킨들을 만들 때 그냥 PC에서 그냥 PDF 읽듯이 전자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독특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60초 만에 책 한 권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종이랑 비슷한 재질에서 읽는 것처럼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죠. 이미 15년 전에 그런 발명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1년 반 만에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4년이 걸려가지고 2007년 11월 달에야 킨들 첫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킨들 1이 2007년도 11월 달에 나올 때 원래 신문을 4장으로 접은 거에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의 킨들과 모양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의 킨들이 나올 때까지 굉장한 지속적인 테스트와 새로운 출시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킨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잡힐 만큼의 사이즈가 됐고 2011년도에는 이제 터치도 가능한 킨들이 나왔고요. 2012년도에는 밤에 이제 책을 못 읽잖아요. 조명을 켜가지고 읽을 수 있는 페이퍼 하이트 버전, 요즘 많이 팔리는 버전이 나왔어요. 2014년도에는 월 일정 금액만 내면 제한 없이 책을 무한대로 읽을 수 있는 킨들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이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조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을 가면 더 밝게 보이고 그리고 밤에는 좀 더 낮게 보이고 하는 그런 어떤 오아시스 버전도 나왔습니다. 독자들이 가격대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똑같은 개별 버전들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킨들도 지금 8버전이 나와 있고 오아시스도 2버전, 그리고 페이퍼 화이트도 버전 4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참으면서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바꾸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런 성공 사례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아마존은 다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실패 사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파이어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모르시죠, 그죠? 네. 2014년도에 출시됐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진 스마트폰입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2014년도에 회사 입사했을 때 파이어폰을 샀어요. 이 로열티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앞에 전면에 6개의 렌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얼굴을 대면 이렇게 카메라가 얼굴을 감지하고 3D 화면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히 핵심적인 기술이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카메라들이 많이 스마트폰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없었었고. 근데 고객들은 그런 스마트폰을 원하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도 고객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혁신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는 아마존 내에서 전혀 얘기하는 게 꺼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가 아마존 내에서는 용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뭐 제프 베조스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도에 주주에게 보내는 제프 베조스 편지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것이고, 실패와 발명은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발명을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실험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미리 알면 그건 실험이 더 이상 아니다. 그 실험을 모르는 것을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실패가 된다면 거기서 또 배우고 또다시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은 조직적으로 투피자 팀 같은 작은 스몰 팀들이 구성이 되고, 그런 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용 도구를 만들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 팀들이 갖는 실험 비용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각 팀의 실패의 비용이 낮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대개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은 실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회사 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파이어폰과 똑같은 시기에 개발해서 시작한 디바이스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존 에코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2018년도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코를 처음 기획했던 2013년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들고 여보세요, 혹시 검은 프링글스 같은 통을 거실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말을 걸고 음악을 틀어달라고 한다면 그거 써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상한 눈을 보면서 됐거든요 이러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고객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실험의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실험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알렉사 팀에서 스킬 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피터 문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